뉴스와 인물입니다. 최근 군산 고군산 군도 바다에서 해양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수중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현수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군산 고군산 군도 바다에서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고군산 군도 해역은 과거에 해양 교통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이 오가다 침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20년 말에 고군산 군도 해저에서 청자 또 선체편 이런 것들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도 1월이죠. 저희가 긴급 탐사를 했고 유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작년 5월 잠수가 가능한 수온이 확보되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저희가 탐사를 진행해서 청자, 백자, 뭐 분청사기, 뭐 닷돌이라든지 아니면 목재, 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와 선체와 관련된 유물들 한 200여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고군산 군도 외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그동안 진행해온 수중 발굴 실적도 궁금한데요. 네, 뭐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출발은 1976년도에 신한선 수중 발굴로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한 28차례의 발굴 조사가 계속 진행돼서 통일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리고 또 중국 송원대의 고선박 14척 정도가 확인돼서 저희가 인양하거나 뭐 아니면 수중에서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10만여 점의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여러 문화재들이 인양돼서 저희가 보존 처리하고 전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대표적인 뭐 이런 발굴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태안, 대섬, 마도 또는 이쪽 전남 쪽에서는 진도, 완도, 뭐 이런 여러 지점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지금 출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소가 현재 목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부지가 좁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바다에서 인양해내는 이런 문화재들이 도자기가 주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선박, 고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선박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했던 무역선, 잘 아시는 신한선 같은 것의 규모는, 길이 33m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 이외에 다른 배들도, 최소 14m 정도의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그리고, 도자기 경우는 여러 점들이 있고 청자, 백자, 뭐 분청사기 아니면 도기 종류 해서 수만 점이 저희가 인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시 또는 보존 처리 이런 부분 것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지금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증축하고 또 노후 시설을 개축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2023년에 행사가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수중문화유산 학술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네. 그래서 그것은 한그 관련된 전문가 200여 분들이 세계 각곳에서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싶고요. 아마 내년에 열릴 예정입니다만 올해부터 그 준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